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초음파 센서 하나와 일단 컬러 센서 그리고 색깔별로 되어져 있는 막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에 초음파 센서 거리를 출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출력한 거리와 센티미터를 같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주시고요.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기 위해선 먼저 센서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초음파 센서의 조건을 측정 거리 이것으로 맞춰주시면 센티미터로 거리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화면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디스플레이를 텍스트 눈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 센서의 값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인드스톰스라고 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위쪽에 유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곳에 데이터 와이어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EV3 화면에서 그냥 깜빡하고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잡고 있을 만한 프로그램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프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센서에 있는 값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루프로 씌워 주신 다음 다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EV3 화면에서 이쪽 왼쪽 상단에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티미터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포트뷰를 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에 손으로 가까이 가거나 하게 되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뒤쪽에 있는 소수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점을 지우고 싶으실 때는 이 데이터 연산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쯤에 있는 올림과 내림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센서 블록 바로 뒤쪽에 붙여주시고, 아까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디스플레이에 넣었던 와이어를 이 올림 내림 블록에 연결을 할 건으로 반올림을 할 건지, 혹은 소수점이 있을 때 무조건 올림을 할 건지, 내림을 할 건지, 혹은 뒤에 있는 소수점을 버려버릴 것인지, 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반올림으로 해서 다시 올림 내림 데이터가 나오는 값을 디스플레이에 넣어주시고, 이것을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EV3 화면에서는 이제 소수점이 없고 앞에 있는 큰 숫자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으로 가까이 가시게 되면은 숫자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포트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반올림을 해서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출력을 할때 이것이 이제 센티미터인지 인치인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하나를 더 넣어주신 다음 똑같이 눈금으로 해주시고 이 텍스트를 센티미터로 입력을 해주셔서 지금 나오게 되는 값은 x, y 좌표가 0, 0입니다. 그래서 이 센티미터는 x, y가 좀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을 약 2로 입력을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화면 지우기는 거짓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센티미터를 출력을 하고 뒤쪽에 센티미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고 이제 재생을 눌러주시게 되면 거리와 센티미터가 지금 혼합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숫자와 센치가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2가 아니라 이번에 좀더 값이 큰5 정도 넣어주시고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센티미터와 숫자가 겹치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센티미터가 계속해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블록이 화면을 지우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화면에 있는 숫자와 센티미터를 모두 지우고 그 다음 숫자를 출력한 다음 뒤에 있는 센티미터를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만 뒤에 있는 센티미터는 지워졌다, 나왔다, 지워졌다, 나왔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깜빡깜빡하지 않고 숫자와 센티미터가 계속해서 출력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연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뒤쪽에
T라고 하는 텍스트 블록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블록을 불러오셔서 이번엔 올림내림의 뒤쪽에 붙여주시고 이 올림내림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A로 다시 연결해 주시고 이 B라고 하는 곳에 센치라고 직접 적어도 되고요. 상수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센치미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 텍스트 블록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디스플레이로 연결을 해주셔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매우 깔끔하게 숫자와 센치미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으로 거리를 차시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센치미터가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컬러 센서를 이용을 해서 컬러 센서의 색상 번호와 그 색상의 이름을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에서 전에 있던 거를 지워주시고요. 이제 컬러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 블록에서 컬러 센서를 가지고 오시고 이 조건을 측정의 색상으로 해주시면은 색상의 번호만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갈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 여섯 가지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색상에서 이제 스위치 블록을 뒤쪽에 붙여주시고 이 스위치 블록의 조건을 숫자로 바꿔주시고 맨 처음에 0, 두 번째 1, 뭐세 번째 2,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을 범위라고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스위치 블록 안에 넣어 주시고 여기서 숫자 0일 때는 색상이 없기 때문에 이 변수 값을 초기화를 해 주시고 컬러 센서 1번일 때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상수 텍스트, 그다음 검은색이니까 블랙, 그리고 이 데이터를 너무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2번일 때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블루를 해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이 블루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색상별로 이제 이렇게 스위치 블록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 색상에서 먼저 이 색상을 컬러 센서로 들어오는 빛을 구분을 짓고요. 그리고 이 색상도 텍스트 A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 변수를 다시 이 텍스트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뒤쪽, 스위치 블록 뒤쪽에 읽기 텍스트로 해주셔서, num이라고 하는 텍스트 값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B에 연결을 해주시고, 뒤쪽에 디스플레이 하나 다시 눈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유선으로 해주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루프를 씌워주면 되는데, 이 루프를 맨 처음 변수 초기화를 했었던 바로 뒤쪽에 붙여주시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루프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재생을 누르시면, 센서에서는 6번이라고 나옵니다. 6번은 화이트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스틱을 이용해서 색상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을 갖다 대면, 네, 블루, 그다음 빨간색이면, 레드, 다음 초록색이면 그린,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 옐로우, 그리고 검은색일 때 갖다 대면 블랙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병합과 숫자와 텍스트 병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